할아버지의 샴푸질. 여학생입니다. 그러시군요.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름이 민키예요. 근데 가족여행을 가느라 민키를 할아버지 집에 맡기게... 엄마 찾습니다, 전. 이거 엄마 찾잖아요, 얘가. 어디까지 읽었지? 여학생입니다까지. 아, 민키를 할아버지한테 맡긴 거. 민키. 그렇죠? 네. 개 샴푸랑 빗이랑 드리면서 3일 후쯤 한 번씩 껴달라고 말씀드리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다 와서 민키를 데리러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민키한테 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개인데 개 냄새. 샴푸 안 시켰구나. 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민키 안 시키셨어요? 냄새가 심한데?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어? 샴푸만 주고 가서 머리만 감겼지? 개 대가리만 아니 샴푸만 주고 하니까 머리만 감겼지 내가. 아니 바디워시를 주고 가든가 그러면. 아 재밌다. 화장실에서 개 머리만 감기고 머리 말려주는 모습을 상상하니 왜 이렇게 웃음이 난지 모르겠어. 피누만 줬으면 얼굴하고 손발만 닦아줬겠네. 중학교 때 태경이는 아 이런 거 좋아요, 그죠? 느닷없이 들어가잖아요. 뭐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태경이에요. 이런 거 싫어. 중학교 때 태경이는 학교 대표 태권도 선수였어요. 쉬는 시간 복도에서 태경이와 장난으로 태권도 결을 그렸는데 그만 태경이 앞차기에 낭심을 급소를 정통으로 가격당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처음 느껴보는 죽을 듯한 고통. 진짜 아프지. 이게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쓰러진 저를 에워쌌고 잠시 후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백발의 한문 선생님이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옆에 있던 태경이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한문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말 들리냐? 들려? 네. 좋아. 그럼 내 말을 잘 들어. 지금 아픈 곳을 그것을 찬찬히 더듬어봐. 네. 힘들고 아프겠지만 찬찬히 더듬어봐. 저는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선생님이 짧고 굵게 부르셨어요. 아주 진지하게. 두 개인가? 두 개야? 두 개인가? 네. 두 개가 확실한가? 네. 그럼 정상 수업하자. 저는 정상 진단을 받고 수업을 받았어요. 뭐에 걸렸다고? 라는 제목이에요. 제분 딸이 사촌 동생이 큰 수술을 받고 병원 신세를 졌어요. 너무 오래 누워있으니까 꼬리뼈 쪽이 아파서 간호사를 불렀는데 그렇게 앉거나 누워만 계시면 욕창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잠깐씩 일어나서 병동을 좀 돌아다녀보세요. 하고 갔답니다. 그 말에 이모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모는 욕창을? 이모는 글쎄 욕창을? 욕정으로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앉거나 누워만 계시면 욕정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야? 너무 오래 침대 생활을 하니까 정말 좋은 병인데요. 네. 아들한테 음란마귀가 씌어갖고 욕정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아우 누워있으니 욕정이 생겨. 당장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제 언니 큰일 났어. 얘가 너무 오래 누워있어갖고 욕정이 걸릴 수가 있다네. 언니 언니 이걸 어쩌지? 아우 욕정 아이고. 모든 일에 진지한 우리 엄마는 거기에 한 줄을 덧져갖고 어머머 일을 어쩌니 한창 혈기왕성할 때라 그런가 보다. 병원이라 어디 풀 데도 없는데. 욕정에 걸리면은 그걸 어쩌면 좋다니. 아우 아무튼 남자들이란 병원에서까지 정말 아이고. 엄마는 이모와 전화를 끊자마자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사촌동생 병실로 우르르 몰려가서 병문안을 갔구나 또. 갑작스러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죠. 주여 우리 형제님의 빠른 죄를 빌고 마지막으로 욕종에 걸리지 않게 해주소서. 아멘.
이 소문은 같은 6인실에 있던 환자와 가족들의 입소문을 타고 온 병동에 퍼져갖고 동생이 복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 학생! 아유 욕정 걸리지 말고 빨리 쾌유해! 그래, 학생 얼른 나와야 욕정이 걸리지 않아요! 하며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재밌네요. 이보람 씨의 사연. 동생 친구가 외근을 나갔다가 점심시간쯤 중국집에 들어가 짜장면 하나를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근처 직장인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더니 가게가 꽉 차더래요. 곧 짜장면이 나오고 먹고 있는데 아 짜장 먹고 싶다. 나도. 그죠. 고춧가루 팍팍 넣어갖고. 난 안 넣어. 단무지랑. 난 꼭 넣어야 돼. 어 점심에 짬뽕 먹었는데. 그래갖고요? 그래갖고요. 곧 짜장면이 나오고 먹고 있는데 가게 주인 아저씨가 오시더니 조심스럽게 에 이제 손님 죄송하지만 짜장면 값은 안 받을 테니까 저쪽에 가서 드시면 안 될까요? 응? 라고 하더래요. 동생 친구는 좀 당황했지만 혼자 4인용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이 많이 오니까요. 예.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자리 좀 옮기고 짜장면 값도 안 받겠다니 알겠다고 하고서는 앞장선 주인 아저씨 뒤를 따라갔죠. 근데 옮겨 앉으란 자리는 카운터였대요. 카운터에 앉아서 먹으래? 먹다 돈 받게 생겼네. 얼떨결에 앉았더니 주인이 짜장 그릇이랑 단무지를 옮겨줘서 결국 카운터에 앉아 사장인 양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사람들 시선을 꿋꿋이 견뎌내고 공짜밥을 먹고 나왔대요. 그 뒤로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혼자 식당 들어가는 걸 피한다네요. 희한한 경험이네요. A양의 방광과 놀이터.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A 모양은 집에 가는 길에 방광이 터질 것 같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제발 지금은 안 된다며 빌었지만 A양의 방광은 냉정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양은 안전한 곳을 찾아 동네 놀이터로 갔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아무도 없는 듯해서 안심한 A양은 놀이터 한쪽에 이글루로 갔어요. 들어갔어요. 이글루로. 지붕으로 덮여 사방이 막혀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웬 할아버지가 거기 숨어서 쭈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A양에게 속삭였어요. 학생은 뭐야? 그건 A양이 묻고 싶은 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도망치듯 이글루를 빠져나온 A양에겐 방광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2층 미끄럼틀 위에서 조심히 쏴야겠다는 왜 그래?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던졌지? 얼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헉 그것은 또 웬 아저씨가 낮은 포복으로 누워있었어요. 그 아저씨도 A양한테 물어봤어요. 학생 뭐야? 그건 정말로 A양이 묻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저씨는 또 누구세요? 변명할 틈도 없이 방광에 여유도 없고 대답도 못하고 얼른 그네로 내려갔어요.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놀이터 담벼락 뒤로 갔는데 꺅! 방송국 카메라가 A양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TV 동물농장 촬영팀이었어요. 그 동네에 아픈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를 생포하려고 제보자 할아버지랑 아저씨들이랑 다 놀이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한번쯤은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소변을 못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방광한테 지고 말았어요. 어머. 울면서 바지를 빨고 혹시 그날 방송이 찍혔을까 싶어서 일요일 아침마다 벌벌 떨면서 TV를 보고 있어요. 누나의 별명은 백돼지입니다. 아주 살이 뽀얀가 보네. 그냥 하얗고 뚱뚱해서 백돼지죠. 누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다이어트와 태닝을 결심했어요. 정답이다. 정답. 다이어트와 태닝을 결심했어요. 그러나 다이어트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흑돼지 되는 거 아니야? 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고 살값만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떻게 구릿빛 피부에 돼지가 된 거죠. 구릿빛 피부에 가족들은 더 이상 누나를 백돼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까맣게 그을린 누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그러니까 판관 포청청 같다. 누나는 차라리 백돼지가 낫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38주가 되던 즈음 산부인과를 갔어요. 남편이 바빠서 혼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 방은 그 파랑색으로 꾸미시는 게 좋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초산이랑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네 왜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답답하다는 듯 아니 아이가 아빠를 닮았다고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 사람 뭐야. 퇴근하고 남편한테 자기야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기가 자기를 닮은 것 같다는데 했더니 갑자기 남편 표정이 굳어지면서 뭐? 거기서 돌팔이 아니야? 이상한데? 왜 뭐가 이상한데? 그 의사가 내 얼굴을 알아? 날 본 적이 없는데 지가 날 언제 봤다고 내 얼굴을 닮았대? 좀 이상하지 않아? 잘 만났다더니 야 거기다 대고 저는 또 어머머 맞네 맞네 그리고 초음파로 눈코입도 보이나? 이러면서 막 둘이 막 의사 선생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한참 욕하던 남편이 갑자기 해맑을 표정이 있더니 근데 딸이든 아들이든 날 닮았으면 성공한 거 아니야? 둘 다 바보였어요. 지금은 어엿한 이남일 아 이남일 이분 오타를 쳤는데 지금 어엿한 이남 1년 부모가 됐어요. 이남 1년 오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오타로 봐줍시다. 네. 이남 1년 부모랍니다. 아 이남인데 걔네들이 1년 됐다는 거예요. 아가는 누굴 닮았을까. 저희 집은 아들이 귀한 집입니다. 형이 딸만 3명이고요. 큰 누나는 딸이 2명, 작은 누나도 딸이 2명. 저희 처갓집도 아들이 귀합니다. 3대 독자이신 장인어른이 딸만 3명이고 처형도 결혼해서 딸만 하나. 그러던 중 드디어 저희 부부도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산일 예상을 뒤엎고 우리 와이프는 우리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됐어요. 병원에 우와. 야 이거 되게 사랑을 받을 텐데 그죠? 병원에 처갓집 부모님, 친가 부모님 모두 모였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와이프는 아기를 보며 귀여워하면서 아유 이쁘다 우리 애기 눈이 크네 누구 닮았을까? 그러자 장인어른이 재빠르게 말씀하시길 그것은 나를 꼭 닮았구만. 그것은 그것은 우리를 깎은 코도 아주 크고 맛이 멋있다 이건 누군 닮았을까? 그러자 이번엔 저희 아버지가 코는 아주 나를 딱 빼다 박았네. 남자는 코가 커야지. 우리 아기 피부가 뽀얗네 이건 누군 닮았을까? 기다렸던 듯이 장모님이 어 피부는 날 닮았구나 아이고 이쁜 것. 이렇듯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 덕에 처갓댁과 친가 쪽에서 서로 자기를 닮았다고 경쟁적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가 오줌을 싸서 와이프가 기저귀를 갈면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우 우리 아기 꼬치도 크네 누굴 닮았을까? 병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들 어른들이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아, 사돈님 시가요. 근데 정말 우리 아기는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회사에서 야식으로 치킨을 먹는데 양은 적고 사람은 많아 한 개라도 더 먹으려고 우걱우걱 집어먹다가 그만 닭뼈를 삼켰어요. 축하드립니다. 목부터 아이고. 위까지 가는 길에 뭔가 막혀서 쿡쿡 찌르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유. 걱정돼서 인터넷을 보니까 닭뼈를 삼키면 질문했더니 에이 죽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한테도 닭뼈를 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닭뼈는 날카롭게 부러진대요. 그렇죠, 돼지뼈나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네. 그렇지 않은데 날카롭게 부러져서 장기나 이런 데 찔러서 상처를 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급히 동네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어요. 간호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닭뼈를 삼켰다고 했더니 접수지에 닭뼈 먹음 그 옆에 방금 먹음 이라고 적고 그걸 원장님께 가져다 주더군요. 원장님은 백발의 노인이셨어요. 귀도 잘 안 들리고 시력도 나쁘신지 한참을 뚫어주기에 메모를 보다가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이 약간의 가래낀 목소리로 한참을 보다가 왜 왔대? 간호사는 저건 왔는데요 하고 나가고 또다시 침묵. 원장님은 한참 뒤에 저를 발견하고 다시 한참을 보시다가 왜 왔지? 저는 우선 급한 마음에 제가 방금 닭을 먹다가 닭뼈를 삼켰습니다. 뭘 먹었다고? 닭뼈요 닭뼈. 원장님은 또다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방법이 없어 하시곤 저를 탓하듯 아이 그걸 왜 먹었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똥을 싸봐. 그게 좋지 않겠어? 아니 왜 상의를 해요 환자하고. 똥구멍에 걸릴 수도 있는데
걸리면 그때 날 찾아와. 내가 빼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료를 끝냈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와 설사약을 보고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닭변은 나오지 않고 이대로 죽는구나 하던 그때 2시간 만에 엉덩이 끝에 뭔가 걸리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내용물이 그 닭배에 걸려 반으로 갈라져 나오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드디어 걸렸어. 난 살았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 가자 간호사가 저를 알아보고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큰 소리로 원장님 닭뼈 똥꼬에 끼면 오라고 했던 그 환자분이 왔어요. 그리고 절 맞이한 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들이마시고 명의 허준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럼 빼봄새. 그렇게 닭뼈는 무사히 몸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김희경 시사입니다. 억울해요. 3살 딸아이와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딸아이가 방구를 뿡뿡 꼈어요.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뿡 꼈네 했더니 딸아이가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는지 자꾸 안 꼈다고 우기는 거예요. 안 꼈어. 아 뭐야 너 뿡 꼈잖아. 안 꼈어. 아 쟤 지지배이가 이제 막 오리발 내밀고 그러는 거야 이제? 꼈잖아 뿡. 안 꼈어. 엄마 뿡 꼈어. 뭐? 야 네가 뿡 꼈잖아. 너 완전 웃겨 지금. 엄마가 뿡 꼈어. 너 자꾸 거짓말할래 왜 그래? 엄마 괜찮아. 어? 어 진짜? 어 예전 뭐? 엄마 괜찮아. 그때 기사 아저씨가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아이, 저도 괜찮습니다. 아저씨, 아 저거 아니에요. 억울해요, 나쁜 지지배. 고속도로 휴게소에 소변 빨새기로 게임하는 소변기 아시죠? 알죠. 일본엔 그보다 더 특이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 그래? 친구가 일본에서 한 식당 유명한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은 변기에 앉아서 큰일을 보면 내가 싼똥에 무게를 재서 들어 알려주는 화장실이 있었대요. 어떻게 재? 변기 시트가 저울로 되어 있대요. 오. 친구는 원래 낯가림이 심한 엉덩이였지만 이 신기한 화장실을 체험할 기회를 놓치기 싫었어요. 조심히 착석하고 온 힘을 다해 묵은 변을 밀어냈습니다. 가열차죠? 힘들게 일을 다 보고 과연 내가 얼마나 쌌나 싶어서 버튼을 조용히 살짝 눌렀는데 안 눌렀는데 갑자기 빵빠레 걸리더래요. 빵빠라빵 빵빵빵 빵빠라빵. 신기롭고 공신, 신기롭고 공신, 신기로 경신을 한 거예요. 친구 똥무게가 800g이 떴대요. 거의 1kg였죠. 친구는 내심 뿌듯해 화장실을 나오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대요. 나오자마자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스고이! 스고이! 아, 기레이가라 누나! 스고이! 신기로 가야 똥꼬로 가야 돼! 스고이! 신기로 가야 똥꼬로 가야 돼! 똥꼬로 이만큼 써버려야 돼! 똥꼬로 가야 돼! 똥꼬로 가야 돼! 스고이! 스고이! 오! 대박이다! 똥꼬지왕! 이렇게 밖에서 빵빠레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친구는 일본에서 한국인의 위용을 떨치고 돌아왔답니다. 앵무새를 찾습니다. 앵무새를 찾아요. 박미화 씨가 사연을 주셨네요. 조회수 9건. 아, 추천수 10건. 우리 아파트 관리실엔 여직원은 없고 아저씨 두 분만 계십니다. 얼마 전 볼 일이 있어서 관리실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급히 들어오더니 아 우리 앵무새가 방금 탈출을 했어요. 아 보면 연락 좀 해달라고 방송 좀 해주세요. 그러자 아저씨가 아이고 작정을 하고 나갔구만. 아니 작정을 한 거가 아니라 잠깐 창문을 열었는데 그 틈에 나간 거예요. 그게 작정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말끝을 흐리시더군요 아줌마는. 아니 걔가 뭘 알고 나갔겠어요. 일단 방송만 좀 해줘요. 밖에 날아다니는 새가 한두 마리가 아닌데 아주머니 앵무새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새는 그 컬러풀해갖고 눈에 금방 띄어요. 아저씨는 마지못해 아주머니에게 새의 생김새를 물으며 적더군요. 그럼
어떻게 생긴겨? 한번 불러봐요. 아 진짜 눈 주위는 하얗고 날개는 노랗고 날개 끝은 빨갛고 몸통은 파랗고. 저기 아주머니 천천히 좀 말해줘요. 꼼꼼히 받아적은 아저씨는 눈 주위는 하얗고 날개는 노랗고 끝은 빨갛고 몸통은 파랗고 꼬리는 남색이라는 거죠? 아저씨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아주머니는 고맙다며 다시 앵무새를 찾아 나섰더군요. 잠시 후 아파트 단지 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관리실에서 그 알려드립니다. 탈출한 입주민의 그 앵무새를 찾습니다. 색동저고리를 닮은 앵무새를 보신 분, 색동저고리를 닮은 앵무새를 보신 분은 그 관리실로요. 예, 연락을 바라겠습니다. 예예 예. 색동저고리 예. 방송을 마친 아저씨는 마이크를 내려놓으시며 아유 그 아줌마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앵무새는 자유를 찾아 떠난겨. 나는 걔가 안 잡혔으면 좋겠어. 요즘 아저씨 때문에 웃을 일이 많이 있답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어요. 이런저런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소변검사를 하는데 간호사가 할아버지 이 통에다 첫 소변은 버리고 중간 소변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어떻게 중간 걸 받아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소변 보시다가 중간에 멈추고 통을 갖다 대시고 소변 보시다가 중간에 멈추고 통을 갖다 대시고 다시 소변을 보시면 돼요. 그게 멈출 수가 있어? 시작하면 못 멈춰. 간호사는 할아버지의 대답이 당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프로답게 대처했어요. 할아버지 소변을 보실 때 하나 둘 셋까지 숫자를 세고 손으로 꽉 잡아서 멈춘 다음 통을 갖다 대고 다시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어이 디테일한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화장실로 가셨고 검사 용기에 한가득 소변을 받아와서 조심스럽게 걸어오셨어요.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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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렁철렁 넘치게 출렁출렁 넘치게 한가득 넘칠 듯이 출렁거리는 소변을 들고 살금살금 아주 조심스럽게 가져오자 간호사가 당황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세요? 중간에 손으로 딱 잡아서 그때부터 받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 손으로 한 번 더 딱 잡아서 멈추셨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간호사에게 따졌어요. 중간 이후부터는 통제가 안 돼. 간호사는 난감해하며 이거 새로 받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리필이 안 돼. 방금 싸고 왔는데 어떻게 또 싸? 결국 넘칠 듯 출렁거리는 소변을 반 이상 버리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23살 여대생의 목소리로 읽어달래요. 23살? 예, 여대생의 목소리. 정확하죠? 이런 거 있어요, 다. 내가 43살 남자인데? 그냥 어떻게 해보세요. 해? 저는 못해서. 방학을 맞아서. 아니야, 24살이에요. 24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22살이에요. 그 중간, 그 중간. 딱 그 중간이면 돼요. 알겠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정확해. 야, 이제야 23살 됐구만. 이제야 23이 됐어. 23살에 방학을 맞은 여대생의 목소리가 딱 나오네요. 아. 방학을 맞아서 친구랑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가기 전 제주도에는 19금 박물관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남자의 굶주린 저희는 거긴 꼭 가야 해 라고 다짐을 했죠. 드디어 대망의 19금 박물관에 가는 날 부푼 마음을 안고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버스 아저씨가 어디로 가세요? 이러시길래 전 기사 아저씨만 들리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 성박물관이요. 성박물관이요. 그렇게 버스가 출발하고 저희는 온갖 상상을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콧노래를 흥얼거려서 몇 분 뒤 기사 아저씨께서 성박물관 나오세요. 성박물관 가시는 분 나오세요. 저와 친구는 버스 한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받으면서 단 둘이서 내렸어요. 아저씨 너무해요.
최현진 씨의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데 웃기고 생각하면 더 웃긴 사연이라고 본인께서 판단해서 써주셨습니다. 굉장히 섣불리요. 바람을 잡았네요. 우리가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써준다는 건 굉장히 느낌을 미리 깔아놓고 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안 웃겼을 경우엔 굉장히 창피해지는 경우죠. 이름까지 최현진이라고 당당히 밝혔고요. 조회수 40건, 추천수 빵건 불안하네요. 자, A양의 아빠는 간지럼은 심하게 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혼자서 샤워를 하면서 몸에 비누칠을 하다가 이러십니다. 얼마나 간지럼 많이 타면 그죠? 그러다 보니 누가 자기 몸에 터치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A양이 농담 삼아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아빠 저렇게 간지럼 타는데 어떻게 날랐어? 그러자 엄마는 모든 걸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과 함께 A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 네가 외동인 이유를 이제 알겠니? 그리고 이어지는 엄마의 한마디. 네 아빠는 이 악물고 너를 낳았다. 아, 그날 애형은 이를 악물고 자신을 낳아준 아빠께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이셨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더 웃긴 거라니까. 알바 면접기. 알바 안 하게 생긴 여자 목소리. 게으를 것 같죠? 알바를 하려고 고깃집 에덴 동산에 면접을 보러 가요. 고깃집이 에덴 동산이야? 옷 안 입고 들어가나 거긴? 주인 아주머니가 아, 어떻게 오셨어요? 하길래 저는 나지막히 알바요 했더니 아주머니가 방구 두시면서 아, 들어가서 앉아요 하시더군요. 저는 아주머니가 안내하는 자리로 앉았죠. 그런데 한참 흘러도 아주머니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앉으라 그러더니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 알밥이 나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알바요. 그리고 잠시 후 알밥이 나왔죠. 아휴 참... 저는 알바생이 처음 왔다고 밥을 차려주시나 보다. 이건 또 뭐야. 아주머니가 참 친절하시구나 하고 감동했지만 아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죄송해요. 조심스럽게 거절하고 아주머니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셨어요. 아주머니 표정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바 때문에 왔는데요. 그래요 알바. 아니요 알바요 아르바이트. 약 30초간 정적이 흘렀고 전 조용히 그곳을 나와야 했습니다. 단기 알바는 안 구하신다네요. 새벽 5시 음주를 즐기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게까지 먹었네. 잠시 후 한 대가 도착했고 전 조수석에 탔죠. 기사 아저씨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아이고 젊은 총각이 지금까지 술을 마셨구만. 친구들하고 걸쭉하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늦게까지 운전하라고 피곤하시겠네요. 난 자네가 첫 손님이야. 매일 이 시간에 나와. 그렇게 기사 할아버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곧 집에 도착해 택시비를 드리고 내리려는데 어이 일행 내려가야지. 일행? 전 그게 무슨 말인지가 싶어서 택시로 들어가 뒷문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50대 중반 아저씨가 한 분 자고 있는 거예요. 전 아저씨를 깨웠어요.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아빠가 술 먹어서 오늘 조기 축구 안 가. 조기 축구 안 간다. 아빠 안 가. 아저씨 여기 택시예요. 정신 차려 보세요. 그때 새 정신을 차린 아저씨는 기사 할아버지 한 분 보고 저 한 분 쳐다보고 맞네. 근데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우리 아파트가 아니다. 할아버지 혹시 오시다가 아저씨 태우신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야. 자네가 태웠어. 자네 둘이 첫 손님이야.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할아버지께 부탁을 드려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제가 첫 손님은 맞았어요. 근데 전날 밤 10시쯤 마지막 손님으로 이 아저씨를 태우셨더라고요. 블랙박스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XX 아파트 6단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 아저씨는 잠이 들었고 잠시 후 택시 할아버지께서는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집에 왔다고? 들어가야지. 손녀 보러 가야지. 그렇게 뒤에 아저씨를 깜빡하고 할아버지 퇴근하신 거예요. 그 진 잔 거고요. 계속 잔 거야? 혼자 남은 아저씨를 옆으로 좀 가 이 아줌마 좁아 죽겠네 이러면서 잠꼬대를 하면서 숙면을 취하셨더라고요.
그 아저씨 집안 목적지까지 잘 가셨겠죠? 할아버지 안전 운전하세요. 박성미 씨께서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 경험담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죠. 그런데 그때 어떤 목소리가 경비 아저씨를 불러드려요. 아저씨! 아니 거기 말고 위에요, 위! 예? 아저씨!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아저씨는 고개를 들었고 베란다에 기대 경비 아저씨를 내려다보는데 웬 아저씨를 발견했어요. 아저씨는 느긋하게 담배를 피며 창틀에 기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경비 아저씨는 기분이 나빠하고 아 뭐야? 하고 물었어요. 아저씨는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하더랍니다. 경비 아저씨는 황당해하고 있는데 아저씨는 더 느닷없이 번호를 불렀어요. 010-1234-568 68. 제 마누라 보는데 저 베란다에 갇혔다고요? 문자 한 통만 좀 보내주세요. 아저씨! 몇 달 전부터 문이 망가져 있던 베란다에 평소라면 안 했을 배웅을 하겠다며 나갔다가 갇힌 거예요. 안 하다 짓하면 안 돼요. 아저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문자를 보내줬는데 문자를 받은 와이프는 스팸일 줄 알고 무시하는 바람에 한참 후에나 구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참고로 베란다에 갇힌 그분이 제 아빠랍니다. 이교환 씨. 분명히 변명은 아비교환이겠죠. 아는 동생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동안이에요. 이 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편하게 입고 출근하는데 계단 난간을 타고 노는 아이들이 보이길래 가서 한마디 했대요. 야 니네들 난간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놀면 안 되지. 나름 목소리에 힘을 주고 위험 있게 말했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짱인 듯 보이는 여학생이 나오더니 위아래를 촥 훑어보더니 야 너 5학년이니? 선도부도 아니고 6학년도 아니고 5학년이냐 소리를 동생은 뒷목을 잡고 나 선생님이거든. 그 말에 아이들은 일제히 사방으로 도망갔고 키도 작지만 다리도 짧은 동생은 그중 한 명도 잡지 못했대요. 그 뒤로 충격 먹고 정장만 입고 다녀요. 안병주 씨가 보내신 할머니의 한국전쟁. 저희 외할머니는 1929년생이죠. 우와. 일제강점기부터 6.25까지 뼈아픈 한국사를 여자 목소리 해달라고? 아씨. 일제강점기부터 6.25까지 뼈아픈 한국사를 모두 경험하셨죠. 4년 전 당시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TV에서 특집방송을 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앞에서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던 저는 그 시절 직접 겪은 할머니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졌어요. 할머니 6.25 때 얘기 좀 해주세요 했죠. 갑자기 할머니 시선이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하더니 회 안에 잠기듯 나지막히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말도 못했죠. 길가엔 시체들이 그냥 사람들이 즐비하고 북한군들이 그냥 피난가는 사람들만 보면 그냥 막 쏘고 그랬지. 할머니도 피난갔었어? 아이 그럼 그때 큰 외삼촌 나왔을 때랑 그냥 그 피덩이를 눕고 양손 가득히 짐을 들고 말이야. 머리에 이불 보따리 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몇 날 며칠 걸어서 가는 거요. 언제 어디서 그냥 북한군은 튀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짐은 또 엄청 무겁지. 그런 거 하나씩 죄다 얹고 들고 부산까지 걸어가는 거요. 정말 힘들었다니까. 발은 퉁퉁 붓고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그냥 계속 걷는 거요.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아이 그럼! 우와 대단하네. 당시엔 지금처럼 길도 좋지 않을 거고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어떻게 길들을 다 알고 찾아간대? 하고 부르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며 아 나야 모르지. 난 여기서 기차 타고 갔거든. 아 너야 앞산까지 발이 붙도록 걸었다며. 그러자 할머니는 희미한 목소리로 우린 좀 일찍 출발했거든. 할머니 사랑해요. 하셨네요. 얼마 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 근처를 뛰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탄 백발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봐 자네 내가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체형도 좋고 마음에 들어. 내가 코치해주겠네. 전 극구 사양했지만 할아버진 옆으로 따라 붙으며 야 임마 너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내가 만성 티눈만 아니었으면 황영조 전에 내가 먼저 금메달을 땄어 임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싫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대뜸 임마 어깨 힘 빼고 오른발 나갈 때 더 쭉 뻗어 왼쪽 발꿈치 각을 가슴 위로 꼴려 그래 그거야 이러시면 계속 참견을 하는 거예요. 주위를 지나가던 아주머니 아저씨 강아지까지 저를 쳐다봤고 할아버지는 신나갖고 제가 맡은 선수입니다 길 좀 더 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원치 않는 동행으로 얼마쯤 뛰었을 때 자 이제 몸이 좀 풀렸지?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에 돌입한다. 300m 20초 안에 통과하기 시간 초과하면 될 때까지 다시 저도 모르게 뛰고 있었어요. 야 300m를 20초 안에 어떻게 뛰어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오기가 발동해서 계속 도전했어요. 하지만 20초 안에 300m 통과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잠시 후 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고 그래도 이렇게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옷님을 짜내 전력 질주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며 찾으니 저 멀리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벤치 쪽에 몸을 풀고 있는 쭉쭉빵빵 아저씨한테 아까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내가 코치해줄게. 내가 만성 티눈만 아니었으면 올림픽 국가대표였어. 할아버지 구령의 아가씨는 어느 순간 저처럼 뛰고 있었어요. 그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체력이 방전돼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그렇게 완전 땀에 젖은 채로 택시를 잡아타고 간신히 집에 들어와 다음날 회사에도 못 갔어요. 며칠 끙끙 앓았어요. 다신 저녁에 운동 안 나갈 거예요. 엄초롱 씨. 아주 오래전 대학생 때 학교에서 만난 중국인 교환학생 언니의 안내로 북경여행을 가게 됐죠. 만리장성을 가기로 한 날 언니는 만리장성은 걸어서 올라가면 꽤 높은데 케이블카도 있어 탈래? 하더군요. 당연히 편하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는 게 찬성했죠. 그런데 케이블카 승강장이 좀 이상했어요. 웬 천막 앞에 언니가 차를 세우더니 케이블카 타는 데야 내려 하는 겁니다. 쭈뼛쭈뼛 천막 안으로 들어갔고 동생아 북한군에도 케이블카 타고 자전거 대기서 자전거 좀 타버렸다. 자전거 타고 싶나 보군요. 사정 없이 타라고 했습니다. 사정 없이 제발 케이블카 타고 사정 없이 타. 사정 없이 타. 웬 중국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케이블카에 탑승을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눈썰매였어요. 뭐야 이게. 눈썰매장에 가면 왜 빨간색 길쭉한 플라스틱 그거 있잖아요. 청룡열차처럼 좁은 레일 위에 얹혀진 눈썰매에 앉아 안정장치라고는 다리 사이로 삐죽 나온 고정된 새막대기 하나에 의시한 채 그렇게 그냥 털털털털털털털털 만리장성을 향해 45도 경사로 올라가고 있었죠. 와 그게 그게 케이블카야? 청룡열차가 천천히 경사를 오르듯이 말이에요. 하늘에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만리장성을 찍기 위해 카메라도 가져왔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떨어지지 않게 쇠막대기를 양손으로 붙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유유. 그렇게 눈썰매를 타고 털털털털털 만리장성 성곽 쪽문에 다다랐고 돌틈을 비집고 들어가 겨우 도착한 만리장성을 구경하면서도 저는 내려갈 걱정이 앞섰어요. 그 경사를 썰매를 타고 또 가랑이 사이 쇠꼬챙이에 의지한 채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죠. 그런데 내려가는 썰매는 레일이 달랐어요.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 봅슬레이 트랙처럼 이어붙인 큰 S자형 레일이 아래쪽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와와 땡자 여와 세자 이쪽을 떨똥을 똘똘똘 내려가는 동안 지금 여 봅슬레이 떨똥을 세자 졸래 골린정과 땅와 꽉 잡아야 돼. 또 정신없는 중국인 아저씨 손에 이끌려 썰매에 태워졌고 툭 중국 아저씨 시크한 발길질에 썰매는 드럼통 레일을 미친 듯이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으아! 조심해! 철저한 중력의 법칙에 의해 내 몸무게만큼 썰매는 가속이 붙기 시작했고 S자의 코너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썰매가 튕겨나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퍽! 코너에 서 있던 아저씨가 원심력으로 튕겨 오르려는 내 썰매를 발로 퍽 차렸어요. 받아야 할 것 좀 다리 버리고! 반대쪽 코너에서도 다른 아저씨가 또 퍽! 그렇게 코너마다 서 계신 아저씨들의 감사한 발길질로 와 과학적이다. 다시 한번 더 오다 이따 올라가 퍽! 뛰셔. 무사히 원심력을 이겨내고 몇 개의 코너를 돌아 드디어 아래쪽 승강장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마지막 제동장치 스티로폼 더미 속에 썰매와 함께 그물에 걸린 채 꿈에 부풀었던 내 생애 첫 만리장성 여행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와 김민호 씨 조이 49권 출석 빵권. 때는 올해 꽃피던 봄날 여자친구와 드라이브 중이었습니다.
당시 만난 지 두 달이 채 안 된 50일 정도 서로에게 어떻게든 이쁘고 멋진 모습만 보이려던 때였죠. 주말 아침 일찍 영화를 보고 점심으로 한정식을 먹었어요. 서울로 가는 터널에서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자기야. 어, 왜? 나 좀 내려줘. 뭐? 여기서 어떻게 내려? 터널 한가운데서. 차도 이렇게 막혔는데 무슨 일인데? 내려줘 제발. 아니 말을 해봐. 어떻게 내려주냐고. 위험해서. 위험해. 내가 뭐 잘못했어? 아 무슨 일인데? 배에 가스가 너무 차. 방귀 트림 안 할 줄 알았던 천사 같은 여자친구. 환상이 깨진 게 아니라 사람 같아서 더욱더 사랑스러웠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너무 예쁘면 뭐든지 이쁠 수 있어요. 난 상관없어. 그냥 끼워버려. 싫어. 제발 좀 내려줘. 아 진짜 괜찮아. 빨리 이어폰을 끼든가 날 내주라고. 전 매너 있는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자친구의 부탁대로 이어폰을 착용하고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잠시 후 여자친구가 손가락으로 어깨를 톡톡 찔렀고 전 이어폰을 뺐어요. 그 이어폰 덕에 소리도 나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차 안에 정적과 함께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방, 배, 동으로 경로환대를 시작합니다. 방배동 방배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배동 방배동 여자잖아요. 어? 방배동 먼저 빵이 먼저 나온 거야. 방배동 방배동 방금소리를 음성이식으로 느낀 거구나. 내비게이션 이어폰을 딱 뺀 순간 방배동으로 경로안대를 전 방배동 이렇게 나왔나? 음성인식 내비가 방구소리를 방배동으로 인식하고 자동적으로 목적지 설정을 한 거예요. 저희는 말없이 집가름 정반대의 방향인 방배동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는 잘 만나고 있어요. 데이트 코스로 방배동은 절대로 안 갑니다. 재밌다. 아... 방배동. 네. 자, 특별한 소독이라는 제목으로 아기 낳은 지 100일 좀 넘은 초보 엄마 목소리를 읽어달라네요. 그렇죠. 100일이면 이제 산후조리가 이제 웬만하면 끝났죠. 이제 좀 여유가 생깁니다. 안산에 있는 조리원서 초보 엄마들끼리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이런저런 정보를 나눴어요. 아이 아기 형 새로 들어오면 다 삶아야 하는 거죠? 아이 그렇죠. 아기 형도 다 삶아야 해요. 일종의 소독. 그 말 듣고 한 엄마가 선물 받은 것들을 포장만 뜯어 다 냄비에 넣어 삶았대요. 그런데 30분 삶고 나니까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나더래요. 아가 용품이라 냄새가 좋은가 보다 하면서 냄새를 음미하고 있다가 볼일을 다 보고 삶고 있던 냄비를 열었는데 그랬는데 아가 용품이 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선물 중에 메밀 베개가 있었대요. 떡하니 솥에도 고소한 냄새를 메밀밥이 됐네. 냄새를 풍겼다네요. 에러, 에러, 에러.